나요? 궁금하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색다른 콘텐츠로 또 네. 돌아왔습니다. 와우. 네. 뇌물 좀 보여주시죠. 어쨌든 저희가 오늘은 특별하게 또 콘텐츠 소개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나한테 좀 오호 예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라이브는 얼마죠? 네. 댄스쌤 이후로 유튜브 라이브를 저희가 한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장갑끼니까 터치랑 있는데, 나중에 뭐 손가락 하나 풀어도 바로 제이 패션. 제이패션에서 가성비에서 좀더 이제 제이패션이 생각보다 엔진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더 시간과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예요. 맞아요. 제작진분들이랑도 너무나도 시간과 돈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공백기 때 컨텐츠를 이렇게 못 찍었으면 최소한 한번 많아야 두 번이거든요. 근데 좀더 이렇게 시간 효율을 잘 따져서 할수 있도록 이제 제이패션 라이브. 오, 유튜브 라이브 또 오늘 처음이라고. 처음이거든요. 처음 게스트 소감 어떠세요? 네. 제가 또첫 게스트라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또 오늘 또 주제가 또 향수인 만큼 제가 또 관심이 또 굉장히 많고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엔지니어 분들 혹은 저희 이제 뭐 관심 있어서 뭐 향수 유튜브에 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한번 차근차근 말씀해 드릴 생각이고요. 제 향수들입니다. 집에서 갖고 왔고요. 제가 많이 좋아하는 거, 뿌리는 거, 뿌렸던 거, 어떻게 됐으면 좋은 거, 그런 것들 등등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후에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만큼 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두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게 여러 번 맞다 보면은 이게 되게 코가 익숙해져요, 강한 거에. 맞아요. 그래가지고 냄새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때 이제 코를 정화해주는 게이 원두의 역할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달라고 하는 주는 매장들이 되게 많으니까 꼭, 아, 이제 더 이상 코가 찡긋하다 할때 이제 한번 달라고 매장에서 하면은 되게 좋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네. 처음부터 이제 가보도록 하죠. 네. 향수가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이게 다 중요하게 가져왔는데, 이게 이게 프래그란티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러분들께도 강력 추천드리는 사이트입니다. 향수 같은 데 관심 있으시면은 이 사이트에 이제 그 뭐냐 치면은 되게 다양한 그냥 향수에 대한 웬만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향수들, 뭐 파는 것부터 팔았던 거 지금은 안 파는 것까지 다 정보들도 다 나왔고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여기에서 많이 도와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걸로 가면요, 일단 가장 최근에 산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이제 이번에 살아나왔던 초록색 향수였다. 듣지. 네. 이제 100주년 기념을 나온 향수인 것 같고요. 그 브랜드 기념 100주년에 나온 향수가 우와. 돼가지고 되게 저도 네, 사실 이게 독일 가는 길에 면세점에 갔어요. 독일 가는 길에 저기 두바이 경유했을 때 면세점에 갔고요. 여름 향수 찾고 찾는 좋은 오, 궁금하다. 여기 그래프로 봤을 때는 시트러스가 좀 많은 느낌? 이런 거 보이는데. 되게 시트러스한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트러스는 괜찮은데? 살짝 시트러스하면 금방 지나가고 좀 풀향 같은 게좀 많아요. 괜찮은데요? 되게 풀향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아서 좋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노트를 보시면은 탑노트에는 시트러스, 레몬 계열 쪽의 시트러스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회사의 네롤리 프로토키노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그 네롤리라는 꽃이랑 그리고 그 레몬잎 그런 것도 들어갔고요. 뒤에는 뭐 네, 등등 풀 관련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탑노트의 시트러스가 살짝 지나가고 그 뒤에는 되게 뭔가 신선한 그 뭐냐 초원에서 맡을 것 같은 풀향이 많이 느껴지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엄청 여름 향수로 딱 좋지 않아요. 여름엔 또 이제 너무 더부룩하고 되게 맞아요. 무거우면 좀 무거우면 또 되게 지나가는 사람 그게 더 덥게 만들어주는 불쾌함을 주기 때문에 되게 가볍고 뭔가 상큼하고 맞아. 이런 느낌 조금은 상큼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샀던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벼운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맞아 개인적으로 가벼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시트러스가 강한 거는 좀 뿌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좀 풀향이 좀 메인으로 뒤에 가져가다 보니까 뭐라지? 조금 더 이제 너무 가벼운 건 싫은데 여름향수 찾아시는 분들에게 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건 남녀 공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뭔가 남자 후로 되게 상큼하고 깔끔한 이미지 잘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뭔가 착한 사람 느낌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저랑 너무 잘 맞네.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완전 딱 저랑 이게 딱 케이스도 그렇고 뭔가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요? 네, 어쨌든 되게 풀향이 강한 그런 향기를 빠지시고 진짜 좋아요. 네, 남녀 공용이고요. 여성분이 쓰셔도 엄마도 네. 그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게 상큼하고 너무 이제 뭔가 뭔가 되게 발발한 그런 상큼한 발발한? 뭐였지? 아. 그 살짝 이렇게 싱글방글한 상큼함이 아니라 진짜 근데 어느 정도의 살짝 그런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분위기는 네. 어느 정도 찾아가는 이게 무드는 살짝 조금 있는 네. 느낌? 살짝 풀향이 있다 보니까 네. 그게 좀 분위기도 많이 챙길 수 있다는 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일단은 이것도 어차피 그때 도요야드 사니까 맞아요. 이 친구를 또 소개해볼까요? 아, 얘도 두 친구도 도요야드 네. 한 건데 아주 많이 썼어. 네. 또 면세점 가면 솔직히 향수 빼고 살 게 없거든요. 아 저도 샀었는데 그거 갖고 올 걸. 네 이제 아까 두 번째 거는 네. 네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헐 대박. 제가 린티드 에디션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쳐보니까 다 인터넷 해외 배송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좋아.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거는 여름에 가까운 많이 가까운 여름 향수였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살짝 여름보다는 이제 봄, 가을 가을에 특히 좀 잘 맞고 봄이랑 겨울에도 쓸 수 있는 그런 향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뭔가가 색깔이 되게 그렇듯이 되게 엄청 얘는 좀 무디해요. 히트러스도 얘도 들어가긴 하는데 조금 더 무디하고 그런 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 향이. 케이스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얘 살짝 그 시트러스함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와 이거 무슨 느낌이지? 아 뭔가 이거는 이제 탑노트에는 우와. 지금 만든 거에는 시트러스 이제 에 조금 뭔가 레몬 시트러스랑 그리고 깔라맛이 같이 들어가고요. 탑노트에 아 뭔가 그냥 외국 느낌이에요. 진짜 네, 깔라맛이가 들어가서 되게 좀 이국적인 느낌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딱 이제 미드노트에는 이제 베티버랑 오리스가 들어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 앞에 탑노트가 다 지나가면 되게 어시한 되게 earthy한 그 뭐 대지의 향기 그런 흙향 그런 것들이랑 그리고 뭐 조그만 우드 향기도 같이 강해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되게 다채로운 향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무게감이 있다. 정과에 아까 거보다 확실히 네. 무게감이 있죠. 왜냐면 좀 더 네. 네. 분위기 있고 뭔가 다 느낌이 있어요. 조금 이제 기반은 이거의 기반은 살짝 그 색깔 봐도 그렇겠지만 키스가 봐도 그렇지만 돼지 같은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풍요로운 돼지 그런 향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근데 뭔가 점점 끝으로 갈수록 시트러스는 좀 없어지고 뭔가 완전 그 닭 뭔가 다크한 느낌의 느낌이 더 세게 나는 거 중후한 느낌이 네. 그리고 올라오죠. 네. 그래서 이것도 근데 제 생각에는 여름에도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 진짜 가벼운 거 뿌리기 싫다. 진짜 좀 나는
상수 플레이머 자체에 뭐 무게감을 두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진짜 이 정도면은 여름에 뿌렸을 때도 이제 욕은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향수는 좀 완전 가을. 네. 네. 개인적으로 저는 가을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에 진짜 좋아요. 네. 말 그대로.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근데 앞에 소개해드렸던 거는 시트러스 향이 강하면은 근데 웬만하면 지속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맞아요. 시트러스가 들어가면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좀 세죠? 지속력이랑 지속력은 굉장히 좋고요. 확산력도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확산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또 향수의 지속력 확산력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뿌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야 뭔가 그게 이제 나만 맡으면서 아 좋다 하면서 그러면은 의미 없으니까 남들도 충분히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여름, 가을에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여름 거를 다 끝내버리고 갈까요? 아 좋아. 네 이제 그리고 이건 제가 되게 옛날에 샀던 건데 이제 네 누가 봐도 여름. 맞아요. 이 딱 투명한 케이스. 이 오, 좋아. 이제 코롱이라는 향수입니다. 되게 옛날에 거의 데뷔 때 산 향수 같아요. 그쯤에.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이거는 이제 여기 안에서 이게 또 향수에 또 종류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 발향력이랑 그 뭐냐 지속력에 따라서 그 강도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그 뭐냐 그 뭐지 그 샤워 크롬이랑 뭐 코롬 그리고 그 위에 뭐 퍼퓸 오드 퍼퓸 뭐 이렇게 오드 퍼퓸 퍼퓸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나눠져 있는데 좀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샤워 크롬 코롱 그리고 그 뭐냐 오드 코롱 오드 퍼퓸 그리고 퍼퓸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오드 퍼퓸이고요. 나머지 다 오드 퍼퓸이니까 한마디로 지속력과 확산력으로 가져가는 향수들 기본적으로 조금은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 향수들이고요. 이거는 네 그 코롱입니다. 코롱이라는 게 여름 향수는 근데 코롱이 되게 많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벼운 향을 내려면은 그게 독하면은 되게 안 나다 보니까 얘는 진짜 시트러스가 강한 거거든요. 그럼 코롱의 지속력이 조금 짧은 정도? 지속력은 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이제 딱 뿌려도 이제 시트러스 향이 확 올라오죠. 되게 상큼해요. 좋아. 얘는 되게 엄청 프레시한 느낌이 나요. 얘는 그냥 진짜 그냥 레몬이에요. 네. 얘는 그냥 딱 레몬. 탑노트에 베르가못이라고 되게 라임과 레몬 중간에 있는 듯한 그런 시트러스가 탑노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그레이프루트 블러썸이라고 되게 그런 꽃이 꽃향도 뒤에 같이 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은 이제 디올 향수도 살짝 특징 중 하나인데 웬만한 향수 특히 남자 향수에는 웬만하면은 머스크 향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머스크 향이 사람들이 머스크가 뭐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남자 스킨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심하면은 아저씨 살짝 스킨 그 찜질방 스킨 냄새 나는 거고 아저씨 그게 근데 잘 가미가 되면은 좀 세련된 이제 뭐 남성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냥 남자 향수에 많이 들어가는 그 주제로 쓰는 거죠. 되게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이게 좀 취향인 것 같긴 해. 너한테는 그런 게 맞아요. 얘는 진짜 상큼하고 제 취향.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지속력은 포기하고 가야 돼. 거의 들고 다녀야 돼 향수. 근데 저가 쓴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뿌리기가 좀 어렵던 것 같아요. 왜냐면 향수를 들고 다니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그쵸. 그냥 아침에 많이 뿌리고 와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그게 남는 걸 좋아하지 막 다니면서 막 두 시간마다 뿌려주고 그러는 건 좀 귀찮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Fresh Refresh. 아 너무 좋아. 와 무슨 아메리카노 지금 한 사발 했어요 지금. 한 사발이요? 아메리카노 사발로 먹네. 아 완전 지금 한 모금 먹었어요. 아. 이 향이 너무 좋아. 맞아. 원두 향. 원두 향 너무 좋아. 좋지. 다음 거 가보실까요? 네. 다음 거는 뭘 할 거냐면 어디 보자. 종류가 너무 많아. 맞아요. 종류가 되게 많죠. 또 이제 여름 향수 하면은 이거는 이것도 여름인가? 이것도 여말로? 이거는 거의 다 썼어요. 밑에 보시면 이만큼 오 진짜 오 맛있었네. 이거는 제 데뷔 기념으로 그 뭐냐 그 이모가 선물해 주신 거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향수 잘 안 뿌렸는데 이걸 시작으로 뭔가 향수라는 걸 좀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 맨 처음에 조마르냐 해가지고 뭔지 몰랐거든요. 향수 별로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봤더니 엄청 유명한 데고 엄청 좋은 그런 하우스여가지고 그렇게 이걸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 다양한 것들을 향수를 공부하게 된 것 같아요. 되게 호드백 많이 받았던 향수입니다. 호드백? 네,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아 이거 어디 거냐고? 아니 그 뭐냐 그냥 호감적인 피드백. 아, 아 너무 좋다. 얘도 되게 시트러스함이 조금 있는데 얘는 조금 단 편이에요. 와 근데 얘 왜 이렇게 좋아? 뭐야? 우와 뭐야? 얘는 되게 단 편이에요. 달달한 느낌? 그냥 진짜 과일 냄새인데. 맞아요. 그냥 딱 맡았을 때 좋다. 그냥 딱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 얘도 코롬이에요. 이 둘이 딱 유일하게 코롬이고 나머지 다 모두 별표이고. 블랙베리 앤 베이코롬. 아 맞아 그 코롬 맞아. 코롬이 그 아니 샤워 코롬 코롬 그 뭐냐 오드 코롬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그리고 뚜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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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알렛이랑 오드 뚜알렛 그 맞아. 위에가 이제 오드 퍼퓸이랑 아, 아니 퍼퓸 오드 퍼퓸이랑 퍼퓸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얘도 코롬입니다. 코롬 아니면 뚜알렛을 보통 그 뭐냐 여름에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지 좀 얘는 노트가 되게 다채로운데 그냥 뭐 날아가는 거 없이 그냥 처음 뿌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이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블랙 이름부터 시작하듯이 블랙베리 앤 베이라고 블랙베리랑 그리고 베이의 그 잎 베이 그 살짝 그 야주수 야주수 야자수 같은 잎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그레이프루트 자몽에다가 뭐 시다우드 뭐 베티버 그리고 조금 플로럴한 계열의 노트들이 같이 있고요. 이거는 이것도 남녀 공용이에요. 이거는 말씀드린 건 이거는 조금 남자에 가깝긴 한 편인데 그래도 좀 뭔가 분위기 있게 뭐 가을에 뭔가 여성분들이 코트 같은 거 입고 살짝 그런 분위기 연출할 때는 이 정도면 뭐 꾸려도 된다까지는 되는데 네 이 정도면 뭐 남녀 공용이긴 한데 이것도 살짝 제가 봐서 남자 여자 둘 다 쓸 수 있긴 한데 조금 더 남자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조금 남녀 공용인데 조금 여자 쪽에 가까워요. 남자분들 충분히 쓰실 수 있는데 조금 남자분들이 쓰기에는 좀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안 좋아할 수도 있다. 네. 딱 그런 느낌. 아, 맞아요. 남녀 공용인데 조금 더 여성인데 여성적이신 향이라고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조말로에 또 좋은 게 다양한 이제 똑같은 향으로 다양한 제품들도 같이 나오거든요. 바디로션이라든지 바디워시 같은 거. 이 향수 같은 게 마음에 드시면은 그런 것도 같이 쓰시면 되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덥네요. 네. 근데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여름 향수로 가고 있습니다. 다 좋다. 아마 이거일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샘플입니다. 이 제품은요? 네, 이 제품은 샘플인데 아,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보통 뭔가가 향수 중에서 대빵은 누구냐 남자 향수 중에서 대빵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브랜드예요. 항상 언급될 때 킬리안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사실상 그 헤네시라는 그 꼬냑 한마디로 술 회사가 있어요. 그 헤네시라는 회사가 있는 되게 유명한 회사, 엄청 말도 안 되게 비싼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셋째 손이었나 그분이 만든 향수들이에요. 한마디로 술집 가문에 그래서 파생된 원래 그, 술을 만드시던 분이 아니 술을 아버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술을 내려... 만드는 집안인데 이제 혼자가 이제 향수하려고 이제 나오신 분인데. 그래서 좀 여기 향수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본품은 아니고 이게 샘플이긴 한데 아토마이저예요. 근데 되게 좀 술향이 많이 나는 술이 많다. 그래서 좀 어렸을 때 궁금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자기 그 뭐냐 밑에 그 술 그 농축해 놓는 그런 장소 발효해 놓은 장소 가가지고 그 뭐냐 그때 어릴 적 기억을 회사에서 만든 게 많은데 아쉽게도 내가 술 노트인 거는 없어 지금.
근데 술 노출 돼 있는 게 되게 많다. 브랜드 그런 브랜드입니다. 궁금하다. 미스터 킬리안님께서 만드신 이거는 와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죠. 오 되게 좀 강렬한 근데 좀 알코올 향이 좀 나는 것 같은데 강렬한 느낌인데 시트러스랑 이것도 풀인데 얘는 되게 사뭇 얘랑은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노트는 되게 비슷할지만 좀 되게 얘랑은 되게 많이 유명한 냄새다. 맞아. 그리고 되게 뭔가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잖아. 오 진짜 이게 뭔가 시트러스인 듯 하면서도 뭔가 그 오묘한 특유의 그런 게 있다. 맞아. 이게 브랜드 특유의 색깔 같은 게 되게 향수의 또 매력이에요. 확실히 그 재희 형이 아까 그 뭔가 술 얘기를 했던 게 뭔가 그 느낌 좀 있어요, 진짜. 네. 이건 사실 노트는 그건 안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걸 연관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노트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사실 보면 이거랑 진짜 이거랑 섞어놓은 듯한 느낌의 노트인데 되게 사뭇 다른 느낌이지 이거 이거랑 이거 두 개랑 비슷한 듯 다른 느낌. 맞아. 그게 확실히 고가로 올라가고 좀 좋은 향수일수록 네, 좀 고가가 많이 고가야. 되게 많이 고가. 그래서 나도 본품은 없잖아.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엄청 뭐라 해야지 공간감이 있죠. 이 향 같은 거에 조금 그냥 뭐 단순한 아 이건 꽃향기다. 아 이거는 살짝 맞아.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 게 아니야. 네, 맞아요. 다양한 오묘한 것들이 되게 돌아다니는 향인데 이제 이것도 베르가못 그리고 네롤리 네롤리라는 꽃이고요. 그리고 비터 오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 그리고 이게 이름이 밤부 할머니라고 해가지고 밤부가 이제 대나무 이제 밤부 할머니라고 해서 대나무의 조화 이런 느낌의 향수입니다. 이름이 대나무의 조화이다 보니까 대나무 향도 미들노트에 들어가요. 대나무 향이랑 좀 스파이시한 것들이랑 그리고 다양한 뭐 플로럴 그리고 잎들 전체적으로 좀 뭔가 푸른 것들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느낌의 향수인데 거기에 살짝 떫은 오렌지 향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근데 이게 초반에만 살짝 알코올 향이 좀 세고 그 뒤로부터는 맞아요. 완전 딱 이거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속력이랑 확산력은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금은 남자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이것도 유니섹스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남자 여자 둘 다 쓸 수 있는 향수고 맞아요. 네, 근데 킬리안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남자 여름 향수 중 하나예요. 가장 베스트 스테디셀러인 반부할머니라고 되게 많이 쓰시는데 남자친구 선물 남자친구 계신 분들은 선물하시기 되게 좋지 않을까. 남자들이 싫어하기가 싫은 비싸다고 하시죠. 물론 회사원이죠. 학생분들은 네. 학생분들은 학생 기준으로 조금 힘들다. 학생 기준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뭐 1주년 막 그런 거는 줄 수도 있지. 근데 조금 고액이다. 아니면 저처럼 아토마이저 사가지고 주는 것도 나름 방법 중 하나죠. 아 이거 뭔가 맞아, 되게 애매한 향인데 뭔가 달 듯 안 단 듯 좀 그게 계속 막 빨려드는 그런 느낌이지. 뭔가 계속 궁금해지는. 아유 근데 한번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한번에 꼭 한번 그냥 여기 있는 거 한번 다 재희 형이 이제 직접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다들 시향 시향 한번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경험들 되실 겁니다. 향을 다들 못 맡는 게 너무 아쉬워. 이게 4D였으면 이제 5D였으면 직접 맡아봐요. 와 이러면서 딱 이제 몰입하고 뭔가 집중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딱 그냥 최대한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미리 뭔가 간접적으로 뭔가 맞아요. 이제 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또 이제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희 기준으로 이렇게 또 맞아요. 설명을 하는 거니까 조금 이제 뭐 여태까지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걸 이제 분위기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건 조금 착한 조금 상큼한이 아니라 살짝 상쾌한 살짝 그런 느낌의 분들이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거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얘는 조금 뭐 가을 탄다 살짝 뭔가 되게 좀 무게 되게 뭔가 코트 같은 거 입고 살짝 그 뭐 살짝 뭐 베이지톤 코트 같은 거 입고 살짝 다크브라운이나 나 이제 바람이 흩날려가지고 머리를 흩날리면서 나는 그 냄새
그냥 딱 뭔가 어두운 코트에 뭔가 조금 진짜 좀 지적여 보이고 맞아. 뭔가 머리를 깎는 바람의 휘날리는 오, 맞아, 그런 느낌인데 엄청 딱 봤을 때 차가워 보이고 뭔가 되게 저 사람 뭔가 든든한 맞아 좀 듬직한 그런 느낌의 맞아요. 느낌 되게 세련돼 보일 수 있는 좋은 향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둘은 이건 좀 단 거고 이건 좀 상큼한 거에 가까운 건데 그냥 보편적인 여름 향수. 보편적인 맞아요. 좀 어디 가든 뭔가 싫어할 사람 없는 보편적인 여름 향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름 향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름 향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에는 좀 가을 쪽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갈 텐데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뿌리고 있는 이제 빌라보사의 이제 상탈 33이라는 건데 이 브랜드가 되게 신기한 게 이 뒤에 항상 모든 이, 그 향수 이름에 숫자가 붙거든요. 막 1, 2, 3, 막 1, 4, 5, 막 뭐 2, 12, 막 이런 게 3, 3 이렇게 붙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간 향유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33가지의 향유를 썼다. 저도 일단 향수를 만들어본 사람으로서 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이게 향이 갑자기 바뀌고 조금 맞아. 처음 맡았던 거랑 되게 달라가지고 힘들어요. 이렇게 잘 이렇게 되는 맞아. 게. 근데도 지금 이렇게 팔 정도로 냄새가 좋다라는 건 진짜 이게 감각이 있으신 분이신 거죠? 이게 100 몇 개가 들어간 향수도 있어요. 아, 근데 100개는 솔직히 좀 근데 그게 되게 유명한 것들만 그만큼 되게 조화롭게 잘 만들었다. 되게 유명한 현재 되게 유명한 향수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뭐냐 그 댄서 노제님이 이제 쓰시는 향수 하나라고 들었어요. 되게 좀 힙한 느낌도 없잖아 있는 그런 향수인데 제가 저는 여름 향수 중에서는 이거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여름 향수는 사실상 아닌데 제가 여름에 써요. 그냥 요즘 자주 뿌리고 요즘 잘 제일 데일리로 많이 뿌리는 궁금해 향수입니다. 가을 향수라고 했죠? 얘는 조금 우디? 가을 와 되게 오묘하지. 뭐라 설명을 진짜 그냥 딱 가을이다. 이게 가을이란 단어로 표현이 돼요. 맞아요. 이게 상탈이라는 게 나무 우드 향이거든. 상탈이라는 게 상탈 그 상이탈이? 아니 그 상탈 말고. 근데 샌달우드라는 샌달우드가 베이스고 샌달우드는 시더우드가 베이스인데 거기에다가 파피러스가 조금 있고. 근데 좀 보통 상탈이라는 이름의 향수 되게 많아. 상탈 모모에서 각 브랜드마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진짜요? 근데 이 상탈의 좀 제일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조금 상탈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랑 많이 다르게 가죽 향기가 좀 많이 지배적이에요. 오 진짜 좀 있다. 우와 가죽 냄새가 있다. 시트 냄새 있지. 그 세차에 뽑았을 때 가죽 세차 새 느낌. 맞아 그 다 헝거진 가죽이 아니라 세차 뽑았을 때 가죽 시트에서 나 뽑았는 냄새. 그 새 느낌은 그냥 우드향 추가된 느낌? 맞아. 그래서 가을에 가을 상큼한 느낌 없는데 되게 신선한 느낌. 오 맞아요. 되게 신선하고 뭔가 뽀송뽀송한 느낌의 그런 게 너무 좀 좋아가지고 되게 가죽 향기도 저 되게 좋아하고 그만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목이 마르네요. 네 어쨌든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건 노제님이 뿌리시기로 또 유명한 향수인데 그만큼 살짝 뒤에 프로라함도 같이 있어요. 근데 르라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뭐냐 블라인드 구매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블라인드는 직접 가서? 야 블라인드는 그 뭐냐 인터넷에서? 안 맡아보고 그냥 듣기만 하고 사시는 걸 추천되지 않습니다. 되게 생각했던 엄청 다른 캐릭터가 독특한 향수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뭐 상상이랑 다를 수도 있는 생각보다 독특한 생각보다 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시향을 해보시고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나. 뭐 모든 향수가 다 그렇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하고 싶은 향수 중 하나인데요. 이건 좀 너한테 셀 수도 있다. 아 그래? 조금 처음 맞았을 때 되게 독할 수도 있어. 근데 나 처음 맞았을 때 이거 꼭 했거든. 근데 이게 몇 번 내가 일단 이거는 이 친구를 사러 갔을 때 그냥 샘플로 주신 거야. 근데 똑같은 거야? 다른 거. 다른 거? 다른 거 샘플로 주신 거야. 근데 대박이었어. 그래 되게 이거 살에 뿌리면 사실상 더 대박이긴 한데
조금 남자 스키니향도 있는데 엄청 세진 않은데 근데 조금 화한 느낌이 있지. 이게 처음에 라벤더로 시작을 해가지고 꽃향기가 나요. 네, 이거는 톰포드사의 이제 Fabulous라는 향수입니다. Fabulous 이게 사실상 자세히 보시면 한국에는 그 케이스의 위에 부분에 빨간색 줄이 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풀면은 이제 FUCK Fabulous라는 그 향수예요. 아, 그 Yes. 네, Fabulous라는 향수인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게 밑에가 빨간색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랜섬을 사시면 다른 케이스여가지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절대 가짜가 아니고요. 한국이랑 좀 다르다는 점. 좋은데요? 좀 라벤더 향에 가죽향 그리고 살짝 좋아. 이게 사람 근데 이게 되게 논란도 많이 됐고 되게 많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그랬던 향수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되게 다 다른 향이에요. 되게 사람마다 아 그건 아닌데 아니 난 이건 아 진짜 난 이거 되게 많이 다른 향수로 유명한데 아 진짜로? 이게 되게 비터 아몬드라고 아몬드랑 가죽향기가 뒤에 되게 많이 나 살짝 아몬드의 떫은 향이지. 떫은 아몬드 향이 뒤에 좀 많이 났거든. 그리고 거기에 라벤더의 좀 풀어한 음을 갖고 있는 살짝 레더 향기. 근데 되게 그냥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뭔가 꽃향기에다가 뭔가 부드러운 그런 느낌? 살짝 꽃향기, 라벤더. 라벤더가 시작을 했고 그 뒤에 레더랑 조금 아몬드의 그 쌉쓸맛 맛이 같이 가미돼서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엄청 가볍지 않고 좀 은근 무게감이 살짝 있는 느낌. 낮보다는 밤에 어울리고 가을에 겨울에 최고인 향수입니다. 아, 이런 그런 맞아 그런 느낌. 그리고 그냥 한마디 표현하면은 진짜 섹시한 향수예요. 엄청 섹시함에 엄청 섹시함에 그게 있는 향수니까 전 개인적으로 네 데이트 향수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것도 남녀 상관없이 다 쓰실 것 같은데 맞아요, 남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여성분들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깝기는 그죠? 해요. 근데 여성분들 조금 더 가깝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아 근데 이것도 유니섹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엄청 섹시한 향수입니다. 이게 톰 포드의 특징 중 하나인데 되게 관능적인 걸 잘 표현해요. 뭔가 똑같은 향기라도 뭔가 레몬 향조차도 톰 포드 사이에서는 되게 조금이라도 더 섹시해 보이고 되게 브랜드 이미지상 조금이라도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그런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향수를 되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되게 톰포드의 그 톰포드만의 그 섹슈얼한 그 매력이 너무나도 좋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하우스 중 하나가 이제 톰포드예요. 그리고 이건 네 데이트 향수 강력 추천. 근데 확산력이랑 지속력은 살짝 좀 아쉽다. 오래 그렇게까지 오래 가진 않는다. 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중간에 또 리프레시 한번 나가시죠. 와, 아 커피 먹고 싶어. 아 커피 먹고 싶어. 네, 이제 바로 또 가을향수 넘어가면요. 이제 저희 다음이 이제 이것도 제가 거의 마지막 산 거예요. 이거는 이것도 가을 겨울. 페널리곤스라는 하우스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저희 케이스도 있는데 케이스도 되게 멋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 지금 이것도 이쁘잖아요. 맞아. 이게 완전 위에 머리에 멋있어. 머리 동물들이 다금색으로 다 다른 동물들이 향수에서 있어. 저도 그때 봐가지고 아는데 진짜 다 완전 에 되게 뭐 집에 딱이 하면은 뭔가 술병 같이 맞아요. 오 솔직히 전시하기. 다 사서 뭔가 진열해놓고 싶어. 근데 그 정도 넓고 되게 독특한 향수. 진짜 독특해. 애초에 스토리도 되게 독특해. 이게 사실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왜냐면 여기 향수 저거 박스 뒤에 보면은 이게 한 캐릭터야. 이 하우스에서 만든 한 캐릭터인데 이미 살짝 캐릭터인데 애니메이션 같이 그거를 뭐 향으로 표현했다 하면서 막 그 캐릭터의 스토리가 되게 적혀있어. 근데 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건가? 그래서 이게 캐릭터야. 이 사슴. 근데 그래서 이름도 다 살짝 사람 이름같이 뭔가 향수들이 있어. 이거도 The Tragedy of Lord George라는 향수인데 조지 뭔가 자 이름 같잖아. 오 이름이 그러니까 Lord George. 근데 페널리곤스의 로즈 조지. 로즈 조지. 근데 페널리곤스의 또
이게 그거라면 왕실 특허를 낸 향수, 영국 왕실 특허. 막 엘리자베스 여왕님 같은 분들이 특허를 그냥 왕, 영국 왕실에서 특허를 낸 향수인데 그만큼 얼마나 좋으면 되게 영국의 자랑인 향수 중 하나죠. 왕실 느낌. 궁금해요. 아니 뭔가 뿌려지는 것도 맞아. 뭔가 스무스해. 되게 이제 이거에도 좋은 향수들이 되게 많이 확 분산이 다 돼야 되니까. 분사력이 좋네. 맞아. 분사력이 좋은 것도 향수에 또 이제 미스트 같아요. 맞아. 얘는 우디 앰버 바닐라. 어... 꽃이 맞아. 오늘 좋다. 그리고 살짝의 브랜디, 살짝 술향, 위스키향 같은 것도 살짝 섞여 있어. 좋아 그냥. 그냥 딱 뭔가 정장 입은 느낌. 맞아. 정확했어. 정확했어. 살짝 좀 갇혀 있고. 맞아요. 수트 같은 거 갇혀 있고. 좀 무거운 느낌? 가볍지진 않아. 정확했어. 그냥 살짝 수트 같은 거 입고 되게 뭔가가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뭔가 미팅, 중요한 미팅에 회의 같은 데서 와.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은 향수로 생각을 하는데 와. 전 개인적으로 뭔가 되게 아버지 생신 선물이라든지 그런 데 너무 좋은 향수이지 않나 강력 추천을 해요. 이 향은 뭔가 그 사람마다 뭔가 다 다른 것 같아. 그거 맞아. 네. 살 냄새 꼭 뿌려보셔도 맡은 걸, 그 사는 걸 추천드리긴 하지만 아버지 선물로 전 진짜 되게 좋은 향수로 생각하거든요. 되게 회사 다닐 때 이걸 뿌리면 되게 이게 파그 이게 발향력이랑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꽤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지속력도 괜찮고 그리고 되게 좀 그렇게 좋은 그 자리 중요한 자리에서 되게 좋은 향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생신 선물로 강력 추천할게요. 좋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똑같은 킬리안의 이거 다섯 가지 맡아 보죠. 다크 로드라는 향수인데요. 다크 로드라는 향수 이름도 다크 로드. 그러니까, 얼마나 다크할지. 그러니까 검 그 뭐냐 검은 그 뭐냐 뭐 그림주 군주 검은 군주 맞죠 그런 느낌. 이거는 되게 레더 향이 강합니다. 우디 향이랑 레더 향이 엄청 강해요. 와, 아로마틱하면서 되게 이거는 되게 그 이거는 근데 얘는 좀 세다. 좀 센 편이야. 살짝 술 냄새, 럼 향이 들어가 있어. 왠지 밀노트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좀 스파이시한 계열들은 막 페퍼라든지 페퍼 같은 거랑 그리고 베르가못이 같이 들어가. 럼이 양주인가요? 럼이 살짝 그 그냥 원래 설명하기 힘들어. 근데 살짝 바이킹들. 맞아, 근데 딱 그런 느낌이야. 근데 미들노트에 럼이랑 자스민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이제 뒤에 잔향으로 베이스노트에는 레더랑 베티버 그런 것들이 되게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얘는 조금 많이 세요. 잔향. 근데 얘는 좀 세요. 근데 이건 좀 세요. 나도 좀 잘 나도 좀 잘 안 뿌릴 정도 되게 많이 쓰는 향수인데 좀 세요. 이거는 많이 세요.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네. 저도 잘 안 뿌려요. 얘 좀 세다. 이거는 본인 사에 직접 맡아보시고 무조건 사시는 걸로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취향 맞으시는 분들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는 게 또 뭐가 있죠?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지금 또 엄청 유명한 친구가 네, 그 친구 알았어요. 네. 이제 메종 마르지에다의 이제 레플리카 시리즈 중 하나인 재즈 클럽이라는 재즈 클럽? 재즈 클럽 좋네 라는 향수인데요. 이름이 아주 그냥 엄청 힙하죠? 요즘 최고 힙한 향수 중 하나예요. 제일 인기 많고 너무 궁금하다. 근데 이게 되게 토바코라는 게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토바코라 하면은 뭐 담배향 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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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바코가 원래 담배 담배 맞아 들어간 이거 담배 잎이야. 근데 담배 맞아, 잎인데 근데 담배 그냥 그 스모킹한 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 흡연실에서 나는 그런 향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맞아,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향료에서 보통 토바코 잎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냥 말린 잎들의 그런 찻잎 같은 것들을 보통 토바코라고 표현해서 그런 향기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즈 특유의 그런 냄새가 있어요. 네. 재즈 클럽은 엄청 달달합니다. 와 이거 되게 달죠. 와 근데
뭔가 되게 충격적인 에너지. 오. 이게 앞에는 핑크 페퍼, 뭐 네롤리, 레몬 같은 살짝의, 살짝의, 아주 살짝의 그런 시트러스가 지나가고 그 뒤에는 이제 럼, 술향이 같이 오면서 술향이 같이 오면서 살짝의 꽃향기들과 그리고 메인으로 베이스 노트에는 이제 잔향. 근데 이 향 뭔가 뭐 어디서 맡아본 향이야? 어디서 맡아봤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이거는 이게 모티브로 한 게 이제 마르지엘라의 레프리카 시리즈의 모티브는 살짝 기억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프리카라는 게 복제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 어느 순간에 기억을 향으로 표현했다. 아, 좋아. 그래서 다 이름들이 재즈 클럽 막 레이지 선데이 모닝 막 게으른 일요일 아침 막 이런 거 건데 이거는 살짝 유럽 텀남더 살짝 유럽 같은 데 가면 그 지하실에 뭔가 바 같은 이게 너무 좋은데? 그 지하실에 바 지하실에 갔을 때 뭔가 바 같은 거 막 재즈 노래 나오고 뭐 그런 데서 진짜 딱 이런 느낌 캐주얼 정장 같은 거 있고 딱 갈색 정장 막 이런 거 있고 딱 이제 위스키 한잔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분위기 있는 진짜 무슨 느낌이냐면 이 냄새만으로도 뭔가 취할 것 같아 뭔가 분위기 그냥 빠져들 것 같아 맞아요 와 얘는 너무 좋아 제 원픽 지금까지 너무 좋아 네. 근데 어쨌든 토바코 잎인데 진짜 너무 좋아 무디하네 아로마틱까지 있고 절대 무겁기만 한 느낌 와 너무 좋아 가벼운 느낌이 아니야 절대 그렇게 막 무겁지 않고 저는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은 편이에요 아 그래서? 근데 진짜 이게 가성비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가격대는 여기 안에서 높은 편은 아닌데 이게 좋은 게 이게 발향력이랑 지속력이 킹이에요 킹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뿌리고 나가면은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올 때까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아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되게 한 번 뿌리면 이게 발향력이 엄청 세거든 진짜 막 한 5m 안에서까지 냄새가 날 정도 그만큼 발향력도 되게 좋다 아 진짜 너무 좋다 되게 뭔가 파티 같은 데 나가는 재즈클럽 파티 같은 거라든지 뭔가 남들 이렇게 뭐 어디 놀러 가고 막 술 마셔 간다든지 놀러 갈 때 몸에 쫙 풀리고 가면은 되게 뭐 존재감을 내뿜을 수 있는 그런 향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재즈 클럽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것도 그렇고 이거는 100% 거의 남자 향수고요. 이거는 여성분들도 뿌리시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아 근데 저는 남자 추천. 남자 추천이긴 해요 저도. 조금 뭔가가 이것도 좀 더 20대 중후반쯤에 되게 분위기 있게 그 캐주얼 정장 같은 거 입고 딱 나가면은 다크하게 딱 밤에 딱 나가면 너무 좋은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레이어링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레이어링 해도 좀 상큼한 거에다가 네. 그러면 이제 좀 여성분들이 좀 뿌려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뭐 레이어링 할 거면은 좀 머스키한 거에 들어가는 거 아니 좀 더 시트러스한 향이 많이 들어간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얘는 뭐 표현하기 힘들어 그냥 너무 좋아 진짜 되게 달콤하면서 뭔가 달달한데 남달달하고 뭔가 그냥 분위기 있어요 이 향 자체가 맞아요 와 세 개 마지막 세 개 향수 남았습니다 세죠 엄청 그렇게 세진 않아 근데 일단 딥티크사의 탐다오라는 향수인데요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보기 말하네 이거는 살짝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동양에서 날 것 같은 사원 냄새 사원? 사원 사원 동양 사원이요? 나무인데 살짝 사원에서 날 것 같은 나무 와 이게 왜 이렇게 좋은냐 이렇게 좋은 거를 혼자 말고 있다 이게 우디하고 되게 파우더리 엄청 파우더리 그리고 조금 아로마틱한 것도 들어가 있고 이게 베이스는 샌달로드 시더우드가 메인이고 그 뒤에 엠버우드나 뭐 조금의 머스키한 바닐라 그러니까 같이 하면 되는데 되게 뭔가가 그냥 나무, 숲나무 향기보다는 되게 동양 사원 같은 데서 맡아볼 것 같은 그런 향수가 되게 인상적입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 향수가 있다면은 조금 뭔가 창문이 있고 뭔가 그런 개방 살짝 맞아. 개방되어 있는 그런 화장실에다가 뿌리고 싶어요 맞아 그럼 이게 네. 되게 공간적인 느낌을 많이 선사하죠 오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 이런 건 탐다운 여성분들께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잘 어울려. 맞아. 되게 남녀 다 잘 어울려. 남녀 다 잘 어울리긴 한데 조금 우아하신 여성분들이 뿌려서도 전 되게 매력적인 향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좋아.
이건 제가 옛날에 호텔 그 리뷰 갔을 호텔 그 뷰러 갔을 때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래된 향수죠? 되게 추억이 남긴 향수입니다. 그리고 뭔가 집에 뿌리고 싶어요. 맞아요. 냄새가? 그리고 계절은 딱히 무난하다고 봐야죠. 그쵸, 무난한 것 같아요. 어느 우디한 것, 우드 베이스들은 기본적으로 사계절 뿌려도 욕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뿌리지 않는데 애증하는 것이에요. 왠줄 알아? 네? 장미향이거든? 네. 근데 너가 아는 달콤한 장미향이 아니라 되게 와일드한 생장미. 비에 젖은 생장미 같은 느낌? 와, 딱 정확하다. 비에 젖은 생장미 같은 느낌의 향수예요. 뭐야? 근데 이게 너무 좋아. 이건 뭐야? 이것도 똑같은 탐다우사의 그 룸브레란이라는 이제 생장미를 연상시키는 향수예요. 근데 와, 진짜 비 오는 날 같아. 이 냄새 맡으니까. 그래서 저는 빅브루 씁니다. 비 오는 날 뜨는 향수. 와, 너무 좋아. 이게 확 이런 게 있으면은 비 오는 날에 파급력이 두 배가 되거든. 와, 너무 좋아. 분위기 있는 그런 걸 줄 수 있어. 딥테크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좋냐? 이거 되게 유명한 향인데, 이거 둘 다 되게 스테디셀러. 근데 그럴 것 같아. 너무 좋아.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유냐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 고향 향이잖아요. 오, 대박. 태어난 곳이 딱 이런 향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이 딱 이런 거잖아요. 시애틀. 맞아, 시애틀. 시애틀이 일주일 중에서 거의 한 5일이 비가 오는 동네거든요. 장미도 엄청 많이 피고. 그래서 좀 나중에 시애틀 가면 이 향수 뿌려야겠다. 뿌려야지. 너무 잘 뿌린다. 맞아, 고향 갔을 때 뿌리기로 약속하는 향수입니다. 근데 진짜 분위기 있고 진짜 외국 느낌 나고 진짜 그냥 딱 그 뭔가 비 오는 날 거리에 뭔가 장미 진짜 그냥 많이 피었는데 젖어가지고 그냥 외국 그 도시 거리를 딱 걸어 다닐 때 나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 와, 진짜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저희 디올이랑 화보 찍었을 때 그 뭐냐 그 데이지드에서 화보 끝나고 선물로 준 향수거든요. 이렇게 좋은 향수를 줬다. 아, 센스에 감동했습니다. 대박. 제가 너무 그리워하던 고향의 향기를 잘 맡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좋아하는 탑 지금 딱 순서가 제가 좋아하는 탑3 순서대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이거 두 개랑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하나 마지막으로. 아, 진짜요? 궁금하네요. 톰포조사의 토바코반. 이건 제가 본품으로 직접 산 거고요. 병원 가서 이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장에서 샀던 향수입니다. 너무 제 스타일이었어. 이게 토바코반. 한마디로 토바코 잎이랑 바닐라 향기를 같이 하는 건데 보통 바닐라 하면 여성 향기가 되게 90%야. 바닐라 향수들 자체가. 근데 이거는 근데 이 둘의 조합이 되게 궁금하다. 남자 향수에 가까운데 이게 파급력이랑 지속력이 대박이야. 역대급. 오. 그 뭐냐 그냥 아침에 뿌리고 나가면은 저녁에 집 돌아올 때까지 냄새가 정확하고 생생하게 맡아줄 정도. 이거 뿌리고 이거 실내에서 뿌리면 하루 종일 그 집에 냄새가 날 정도의 향수인데 그만큼 조금 독한 면이 있긴 한데 잔향이 되게 좋은 향수예요. 오! 아, 뭔가 그 올리브 냄새? 아, 뭔가 그런 냄새. 뭔가 피자 먹다가 가끔 올리브 먹으면은 나는 맛이랑 그런 냄새 있잖아요. 이게 딱 그런 느낌. 베이스 노트에 그래서 건과일 같은 경우가 있어. 살짝 그래서 탑 노트에는 토바코 잎이랑 살짝 스파이시한 게 조금 지나가고요. 그 뒤에는 오는 그 바닐라랑 토바코의 달달함. 되게 뭔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뭔가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뭔가 술에다가 딱 퐁당 담갔을 때 나는 듯한 느낌의 향기가 되게 인상적인데 토바코 생잎이랑 말린 잎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괜찮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그리고 이게 제가 톰포드라는 브랜드도 되게 좋아하고 이제 디자이너분이 톰포드님도 되게 팬인 중 한 명인데 이제 사람 이름 만드는 사람 지금 현재까지 해주고 계시는 건데 톰 아니 미스터 포드가 이제 자기가 만든 향수 중에서 제일 애증하는 향수로 유명한 향수지. 미스터 포드가 제일 애증한다는 토바코바님 유명하고 그리고 제가 요즘 제일 즐겨보는 007 영화에서 이제 가장 최악화작을 하셨던 다니엘 크레이그가 썼던 향수로도 유명합니다.
되게 달달한, 그 특유의 달달함이었어. 뭔가가 단데 달콤 쌉싸름한 그런 느낌? 달콤 쌉싸름한데 뭔가 가벼운 달달한 맛. 아 절대 묵직한. 진짜 진짜 다 분위기 있어. 아 근데 살짝 그냥 솔직히 말하면 좀 외국 느낌. 어 진짜 이국적인 느낌이에요. 진짜 맞아 진짜 이국적인 느낌. 이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근데 이런 느낌의 향수를 한두 개쯤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금 갇혀있고 네. 되게 분위기를 확 풍기고 다니고 여기저기서 네. 되게 어떤 분들에게도 되게 뭔가 자기를 어필하고 싶을 때 진짜 한 번만 뿌려도 맞아요. 뭔가 확 진짜 인상 깊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톰포드에 너무 그 뭐냐 인상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띄우는 팔찌도 톰포드입니다. 어쨌든 아주 아주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분인데 그만큼 특히 향수가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되게 뭔가 신사적이고 신사적인데 뭔가 강인한 느낌? 예, 진짜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향수고요. 이건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뿌려 제일 잘 어울리긴 한데 그렇게 맡아 안 오시죠? 여태까지 뿌려보는 향들을 한번 다 같이 맡아보실래요? 아니 아니 한번 맡아봐요. 그냥 쇠냄새 같은 거 나는데 따로 괜찮은데? 어쨌든 이거는 가격대가 좀 있긴 한데 좀 연령대가 있으신 뭐 남편분이라든지 좋아 그런 분들께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너무나도 좋은 파급력이 쫙 느껴지는 향수. 근데 데일리로는 절대 못 뿌린다. 왜냐면 근처 사람들 다 냄새 거의 그냥 잠식당할 정도로 많이 풍기고 다니기 때문에 회사 같은 데 가실 때는 옆사람 옆옆사람까지도 냄새가 다 전염이 돼가지고 상당히 어지러우실 거예요. 제가 한번 뿌려봐도 돼요? 네. 네, 방금께 전 중에 안 좋은 냄새인데 제가 향수 마지막에 뿌리는 거에 좀 팁 좀 드릴게요. 이게 향수를 뿌릴 때 기본적으로 첫 번째 손목을 비비는 거는 맞아 비비면 향이 빨리 날아가더라고. 그리고 보통은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안 하고 보통 제가 뿌리는 방법은 밑에서 본 건데 팔목은 우리 손을 너무 많이 씻잖아 금방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저는 팔 그 등 쪽에 한, 양쪽에 한 번 그리고 뒷목에 두 번 그리고 가슴에 한 번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여성분들은 발목 그 아킬레스건 있는 쪽에 그쪽에 한 번씩만 뿌려주시면은 하루 종일 냄새가 잘 간다. 자 그러면 향수 뿌리는 법까지 다 설명드렸는데요. 어, 좋다. 최애 향수 한번 뽑아보실까요? 저요? 응. 오늘 맡았던 것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고 제일 마음에 들었고 기억에 남는다. 솔직히 조금 뭔가 충격 먹은 거는 되게 너무 너무 저 충격 먹었던 거는 저는 이거 롱브레? 네 장미 젖은 장미 냄새 롱브레 장미 그러니까 진짜 딱 딱 그 느낌이라 깜짝 놀랐어요. 장미인데 뭔가 장미하면 달달하고 되게 촌스러운 느낌의 되게 연상이 많은데 전혀 아니고 저 진짜 딱 이 냄새 맡은 즉시 그냥 외국에 비 오는 거리가 딱 맞아. 눈앞에 그려졌어요. 맞아. 프랑스 네. 뭐 파리라든지 맞아요. 그런데 네. 비로 유명한 도시들이 되게 연상이 많이 되는 그래서 딱 뭔가 인상 깊은 건 딱 이 향수고 공간감을 많이 네. 완전 제가 좀 요즘 그냥 좋아하는 느낌의 향수는 아까 뿌렸던 재즈클럽. 맞아요. 재즈클럽 되게 요즘 제일 힙한 향수 하는데 가성비 최고라고 생각하는 향수 하는데 이게 진짜 반응이 좋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길 다니면 냄새 다 나고 그리고 아침에 뿌리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냄새가 나고 귀찮음을 덜할 수 있는 향수. 네. 저는 보통 데일리로는 상탈삼삼을 제일 좋아하고요. 데일리로는 상탈삼삼 그리고 좀 차려입고 멋있게 입고 나갈 때는 로즈조진. 아니 이 냄새도 진짜 좋았어. 좀 차려입을 때 멋있는 향수 그리고 좀 아 오늘 좀 멋 좀 내고 싶다 아니면 오늘은 좀 뭔가가 존재감을 좀 뿜뿜하고 싶다 그러면은 토박과일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뿌리면 좀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두 개, 이 세 개, 이 셋 이 향수가 조금 뭔가 저는 아니지만 다른 분들한테서 맞으면 하는 향. 어 그런 것도 딱 있지. 네. 저는 이런 향이 되게 좋아요. 듬직하고 네. 멋있고 뭔가 되게 멋있어. 와 멋있다라는 느낌이 저랑은 아닌데. 정도로 네. 이미지가 있으니까 보통
제가 너무 이렇게 상큼하고 민트하고 막 이런 거 끌고 다니는 거 저는 솔직히 상큼한 게 저한테 괜찮은데 그치? 딱 뭔가 제이 형과 저의 그런 느낌 너는 오히려 살짝 이런 거라든지 너는 상탈 같은 것도 어느 정도면 충분히 괜찮아? 반부 할머니라나? 아, 전 재즈클럽 뭐 이런 거 근데 상큼한 거 같은 게 되게 잘 어울리고 상큼한 건 좀 레이어링 많이 할 것 같아 맞아 뱀부 할머니가 난 되게 뭔가 이미지상 되게 너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받긴 했어 그 대나무 문제 그 숲향이 되게 뭔가 상큼하면서 상쾌한 느낌이어서 네, 이렇게 좋은 오늘의 우와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몇 분이나 했냐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전화 와 진짜 오래 했는데 시간 가는 줄 1도 몰랐어요 진짜 맞아. 우와 되게 아, 나 이 향수 냄새를 모든 분들이 다 맡았으면 좋겠어 꼭 언젠가 한번 시향을 해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은 리버스에 올려주세요. 이거에 뭐 궁금한 게 있다. 네. 저거 막 남자친구한테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저거 아빠한테 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거 내가 풀어도 될 만할까 하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리버스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을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항상 하고 있을게요. 댓글 리뷰를 한번 썼어야 되는데.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재밌게 잘 봐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으로 곧 종료를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그냥 생각보다 새롭게 알게 된 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와 근데 저는 너무 좋았던 경우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저도 뭔가 성민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형들이 많았고 근데 이게 다 제이 형이 갖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믿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여기 있는 향수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너무 좋거든요 다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좋았던 것도 있고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앞으로 향수 콘텐츠는 뭔가 분기별로 되게 자주 가져갈 것 같아요 라이브 아 그리고 저도 제가 향수가 저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이 형이 갖고 있는 향수를 갖고 왔지만 다음에 또 향수편 네, 또 하신다면은 진짜 제가 향수가 진짜 한 과장에서 한 20개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는 뭔가 내가 소장하고 있는 향수라는 느낌이었다면 다음에 뭐 여름 때는 여름 향수 추천 뭐 가을 때는 가을 향수 추천해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뭐 가격대별로든 느낌별로든 이렇게 정리해서 추천하는 영상도 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만큼 앞으로 제이 패션의 수많은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염진 여러분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이 패션의 또 이제 시그니처 하고 있는 이제 훈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장. 이제 게스트 오셨던 분들 한 번씩 다 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딴따단 빠빠빠빵. 빵빵빵 따라라라따단 옷이 되게 두껍네요 따라라따 이건 아닌가? 어 예스 현장수열 시리였습니다 네 오늘 봐주신 엔지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되게 많이 널리 퍼트려주시고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근처 남사친 뭐 친구 혹은 누구한테 뭐 아 현직 아이돌이 뿌리는 향수 뭐 그런 걸로 추천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저의 조그만한 이제 노력이 되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현직 1.5년차 아이돌 실용 향수였고요 그렇게 오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신 엔지니어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얼마큼 제이 패션이 발전해 나갈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